오늘은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가 뭐냐? 정동사, 준동사 기억나세요? 정동사, 준동사. 그 준동사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동명사. 네. 초보정사. 아, 동명사가 아니고 그 현재분. 아니야. 준동사, 투부정사, 현재, 동명사, 투부정사, 이건. 보통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사의 어떤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동사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준동사라고 한다. 그 세 가지가 바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이고, 투부정사는 문장 가운데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동명사는 명사 역할,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 되겠고, 또 준동사의 동사로서의 특성 네 가지 염두에 두셔야지 이런 분사나 동명사 파트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성질이 뭐 있다고요?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를 취한다. 두 번째,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수 있다. 세 번째, 부사어구의 수식을 받는다. 네 번째, 시제를 가진다. 이게 이제 준동사의 어떤 네 가지 그 특성입니다. 그거를 투부정사랑 동명사, 분사가 공이 다이 성격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 품사적인 역할은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고, 동명사는 명사로 사용되고, 분사는 형용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 가운데는 지금 동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되겠지만, 이 현재분사랑 과거분사 같은 경우에는 보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usage가 좀 다릅니다. 얘는 이제 각각이 달리 사용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전제를 가지고서 봐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설명 계속 가보죠. 분사의 종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형, 과거 분사형. 별거 없네요. 자, 별거 없는데 별거가 있게끔 필기를 한번 해보자.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세요. 제가 한국의 피카소가 되어 그림을 그릴 건데 기대되시죠? 저 밖에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잖아. 제가 그린 그림 보면. 뭐예요? 사람이죠. 네.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양반다리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텔레비전이죠. 이것 봐. 나 피커서라니까. 자, 텔레비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텔레비전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이죠? 자, 그 개그 프로 좋아하시나요? 코빅 이런 거? 영화 같은 건 좋아하시나요? 뭐 이런 거? 그볼때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러죠? 어떻게? 텔레비전, 그러니까 영상 매체가 사람을 웃기거나 울리죠. 그거 무슨 말입니까? 능동적으로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웃기고 울림을 당하는 수동의 관계가 되겠고. 그죠? 텔레비전은 키면 텔레비전이 정지 화면으로 이렇게 딱 있습니까?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니까 뭐? 진행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 웃어 버린다. 완료적인 개념이라고 이걸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주어가 사물인 경우에는 능동 진행의 ing 형태를 취한다. 주어가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 분사 형태를 취한다. 왜? 수동 완료이기 때문에. 요거를 챙겨 주시옵소서. 자,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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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문제. 목소리가 하이톤이 됐어. 중요해요. 챙기세요.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림을 보고서 이거를 사물능동진행이라고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주어가 사물이면은 당연히 ing다. 그리고 이제 능동진행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 뭐다? 현재 분사가 능동진행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 뜻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그 심오한 척 설명을 하시나요? 여기서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됩니다. 많은 것들이 파생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였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플러스 알파 하느냐? 이 뒤에 얘는 이제 색깔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자, 대부분의 경우에 ing가 있으면은 그 뒤에 명사를 받아주고, 과거분사 있으면 그 뒤에 명사가 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그 뒤에 명사가 오지 않고, 일부의 경우에는 명사가 온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동사에 ing가 붙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명사가 붙지 않겠죠. 자동사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과거 분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사가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4형식과 5형식 동사의 경우에는 명사가 붙어요. 자, 지금 빨간 거는 보통 제가 설명을 그 잘 이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안 하는데 혼동이 되실까봐 여러분들은 새나라의 어린이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좀 드렸고, 선생님 저는 헌나라의 어린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에 것만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파란 것만. 요것만 챙겨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어떤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린 거고, 탭스에서 어떤 일정 점수의 그 문법을 맞추고 싶다. 요 하늘색 부분만 챙겨도 전혀 지장이 없다. 당장 시험에서 ing가 나와 있고 뒤에 명사 형태가 있는지 여부를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과거분사랑 명사 있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ing 하면 거의 맞춰요. 근데 물론 예외적인 걸로 4형식과 5형식 같은 경우가 과거분사지만 목적을 취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일부라는 거죠. 대략 10% 미만. 오케이? 예. 그래서 분사 파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구별해 가지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우기가 아깝네요. 안녕. 원래 걸작은 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우상시할까 봐. 자, 이렇게 재밌게 살아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이렇게 된다니까. 자, 잠을 주무세요, 잠을. 자, 분사 용법. 현관표 있으시면 합시다. 품사는 형용사이다.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많이들 까먹으세요. 형용사가 뭐냐?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장 가운데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 그게 그대로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응용이 됩니다. 보니까 The boy riding a bicycle. 자, ing니까 뒤에 뭐 나왔다? 명사 나왔죠? 또 The novel written by him. 자, written이니까 과거 분사니까 뒤에 명사 안 나왔죠? 당연히 이제 텍스트 시험에서는 그 written이냐, writing이냐, writing이냐, written이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별하는 거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표로 설명드린 게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동작을 행하면 뭐 현재 분사, 목적어가 동작을 받으면 과거 분사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심플하게 ing 뒤에는 명사, 과거 분사 뒤에는 명사 안 온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오케이, 해보시고. 어렵지 않아요? 3번 하이라이트 쳐주시죠. have 사람 동사원형, have 사물 과거분사. 아까 사물은 ing라며요.
주어가 사물일 경우에. 주어가 사물일 경우에 ing고, 이거는 지금 5형식의 범주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잠깐 들어보자면, 뭐가 좋을까? 얘는 5형식에서 지금 생애 최초로 녹색을 사용하는데, have, 목적어, 과거분사. 이거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 개념이 여기 지금 또 나온 겁니다. So I had the porter carry the trunk. 아, 나는 시켰다. 포터들이 캐리하게끔. 뭐를? The trunk를. 그리고 나는 시켰다. 트럭이 뭐가 되게끔? carried 되게끔. 누구에 의하여? 포터에 의하여. 아,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은 원형, 사물이 나오면 과거분사라는구나. 요거 챙기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수동, 뭐뭐 당하다. 이때는 이제 사람들에서 한 일을 당하다, 뭐뭐 한 일을 당하다. 뭐 she had some people look at her dress, she had her purse stolen, he had his wife killed in the accident.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과거분사 같은 경우니까 당연히 그 뒤에 명사가 오지 않는 거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케이. 그러면 4번은 또 뭐냐? 사람의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동사. 이거는 되게 현재분사는 사물과 함께, 과거분사는 사람과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굳이 되게라고 이렇게 쓴 거는 그 말 그대로 영문법이잖아요. 이게 법이라는 건 한번 딱 진술이 되면은 그 무조건 그것이 그 no exception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exception이 있으면은 대부분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갑니다. 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금 무슨 설명한 거냐면, 예문 보시면 The game excited the spectators. 그 시합은 흥분시켰다. 누구를요? The spectators를. 이거가 원래 뭐였냐? The game was exciting.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죠. 그래서 사물인 경우에는 ing를 받는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The spectators were excited. 요거. 그래서 아까 TV와 사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The exciting game, the excited spectators. 흥분한 관중.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조심하실 거. 지금 과거 분사지만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이걸 왜 그랬습니까? 자, 일단 그 수식어구가 길어지면, 그 두 단어 이상 되면은 뒤에서 이렇게 꾸며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분사 나왔다고 무조건 명사가 나오면 잘못된 거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문장을 보시고서 판단을 그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 그리고 일단 이것도 정리, 그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감정적 반응 나타내는 동사. 이때는 보통 현재분사는 사물, 과거분사는 사람과 함께 쓰인다 라는 거 봐주시고요. 유사분사라는 거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어주시고요.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완전히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법적으로만 접근해가지고 이제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뒤에 명사 왔는데 왜 과거분사입니까? 그 뚜리 레깅 체어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다리가 이것도 뭐 다리가 세 개 있는 체어니까 있는 뭐 진행 그 혹은 뭐 그 능동적인 느낌이니까 뭐 체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거 이 그대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A kind-hearted girl, a good-natured man, a long-faced man, the ice-breaking machine, plant-eating animal, the pain-killing pill, a good-looking man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a long-faced man, a good-looking man. 자, 얘는 왜 페이싱이 안 되고, 얘는 왜 룩투가 안 됩니까? 이러면 굉장히 좀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분사 많이 챙겨주시고. 자, 드디어 그 유명한, 주군을 배웁니다, 보더네. 드디어 나왔어요. 분사 부분. 우리 형광펜. 늘 마구마구 쓰셔야 되는데, 일단 개념이 이거예요.
부사 저를 부사 구로 만든 거, 그게 분사구문이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구로 만든 거예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저라고 구 개념 명확하게. 절이 뭐예요? 접주동이죠. 접속사 주어동사. 구가 뭐예요? 주어동사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문장 가운데 어떤 이게 문장이 앞에 있다. 접속사가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부사절이니까 얘를 접속사를 빼고 주어를 빼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방식, 이게 이제 분사구문입니다. 이 ing가 현재 분사니까. 그래서 이제 분사를 사용해 가지고 저를 구로 만드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분사구문은 뭐다? 부사구예요. 그걸 챙기세요. 분사구문은 부사구다. 이거 공부 엄청 많이 하는데 이 분사구문이 부사구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공부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보아하니 분사구문 만드는 법 있습니다. When he saw me, 그가 나를 보았을 때 he ran away, 그는 도망쳤다. 자, 접주동이죠. 그죠? 접주동. 혹은 as the work was finished, 일이 끝나져서 나는 자유롭다. 이 첫 번째 문장 가보면 when 접속사를 없앤다. 남은 게 he saw me, he ran up. 요거죠. 그 다음에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 같은지를 확인한다. 자, he 같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he가 역시 생략이 되죠. 그러면 saw me, he ran up가 되는데 이게 종속절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가 시제와 같은지 확인한다. 시제 그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saw를 ing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현재 분사로. 종속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로. 이해되시죠? 얘는 the work was finished. 자, 접속사를 없애죠. as. 그리고 the work랑 I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자, 주어가 다르면 얘는 살아남아. 그 다음에 was finished. 그리고 I am free now. 자, 이거는 지금 이 부사절은 시제가 과거인데 주절의 시제는 현재예요. 이럴 경우에는 뭘 쓴다? 그 준동사의 시제 기억나십니까?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 시제는 바로 뭐다? 정동사와 준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 완료 시제는 정동사와 준동사 시제 같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분사 동사원형 ing 여기에다가 having pp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패턴은 바로 뭐냐? have pp 더하면은 having pp가 되겠죠. 이게 정동사와 준동사 시제 같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어떤 현재 분사의 형태예요. having pp가. 그러니까 이 seeing을 지금 아니야 여기지 was finished. 이 was finished가 어떻게 되느냐, was finished 이게 having pp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having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건 형태니까 pp가 이거죠. 그 was의 pp형은 뭡니까? been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finished죠. 그래서 having been finished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머지 I am free now. 이해되세요? 지금 요거는 시제 같다 갖고 별거 문제가 아닌데 얘는 지금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동사의 완료 시제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문장이 변환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주절이 지금은 더 앞. 비죠. 현재잖아요. 네. 종속절이 앞서고 시제가. 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자, 그리고
주저리 시제는 항상 현재나 과거여야 돼요. 완료 시제가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왜? 준동사의 완료 시제라는 거는 기준이 그 정동사의 시제를 기준으로 걸치는 거거든요. 근데 정동사 시제가 걸쳐 있다면은 그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어불성설이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랬고. 아주 재미있는 분석문이었고. 자, 이거는 읽어주세요. 뭐 분석문 용법이면 쭉 읽어주면 될 것 같고. 뭐뭐 할 때, 뭐뭐이므로, 뭐뭐 한다면, 뭐뭐이지만, 뭐, 이렇게 쭉 분석문, 예, 여기 나왔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자, 분석문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시제주의. 이거 이제 조금 전에 그 질문하셨던 그런 부분이죠. 분사구문의 시제가 몇 가지가 있다?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예, 과거 시제 이런 거 없어요. 준동사 시제는 단순과 완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기준이 정동사와 같냐, 같지 않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이라서, 이거는 형태랑 같다도, 이게 헤빙으로 사용돼도, 얘가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 과거 시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정동사의 시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세요? 볼까요? Having no money, I could not buy the car. 자, 여기서의 having 시제는 뭘까? 시제가 단순 시제니까 지금 주절에 이런 시제를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I could not buy the car. 이거 과거네. 그러니까 얘도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리리. 똑같죠? 똑같은데 만약 이 could가 can이라고 한번 보세요. I cannot buy the car. 그러면 이 having의 시제는 뭐가 되냐? 현재가 돼요. As I have no money가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정동사에 따라서 준동사 시제는 바뀐다. 상대적으로. 그거 챙겨주시고 여기는 자, having finished the work. 일을 끝마쳤습니다. We went to the movies. 영화보러 갔다. 자, 영화보러 과거에 가기 전에 일을 끝낸 거죠. 그 시제가 더 뒤로 갔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대과거 개념을 사용이 돼가지고, 이거를 굳이 부사절로 바꾸냐면, after we had finished the work, we went to the movies.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Right? 그다음 두 번째.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 같은지를 확인해라. 분사 앞에 없다. 주절의 주어 같다. 분사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다. 그럴 때는 이 명사나 대명사가 종속절의 주어가 된다. 라는 거. 당연한 걸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이건 뭐 짜잘한 거. 명사나 무인칭 대명사일 때는 주어를 쓸 수 없다. 해주시고. being, having been은 보통 생략한다. 그래서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과거 분사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ing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분사 나오지 않습니까? ing가 생략이 돼서 그런 거예요. being이나 having been이. 그래서 4번에 1번 예문 그냥 나온 김에 가보시면 tired, he lay down to sleep. 피곤해서 누웠다. 그러니까 as he was tired, he lay down to sleep.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형태가 바로 뭐겠습니까? being tired겠죠. 그죠? 요거 being tired인데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냥 tired라는 그 과거 분사 형태가 나온 거다. 원래 분사 구문은 ing로 시작을 한다. 라는 거. 그거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5번. 부정어 나, 네 번은 반드시 분사 앞에 둔다. 이거는 이제 준동사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강조용법 있습니다. standing as it does on the hill. 서 있어서 봐주시고. 부대 상황과 전치사 위대 용법. 요거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하이라이트 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가 나타내는 건 지금 뭡니까? 얘네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
위드 AB 구문이라고 합니다. 위드 AB 구문. 자, 그 위드 AB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 일단은 5형식 생각나실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그래서 그 목적어랑 목적보어 관계가 능동이기도 하고 수동이기도 하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마찬가지로 전치사 with 뒤에 목적어랑 목적보어를 가지는 거, 이건 이제 with AB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금 여기 1번 예문 보니까 He was standing by the door folding his arms. 자, 그녀는 서 있었다. 어디에? 문 옆에. 뭐 한 채로? Folding his arms. 그의 팔을 꼬은 채로.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이것이 He was standing by the door. 요 folding his arms이 with his arms folded 해가지고 with 목적어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패턴으로 이게 수동관계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with AB 자체가 이게 능동관계일 수도 있고 수동관계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떠나? She stood on a windy hill.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뭐 바람 부는 언덕에 서 있었는데 뭐한 채로 그녀의 머리를 날리면서 어디에서? In the wind, 바람에 해가지고 역시 with AB인데 머리를 날리는 거니까 뭐 웨이빙이다 갈 수 있는 거고요. 얘는 She lay in a bed opening her eyes. 그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뭐 그녀의 눈을 뜬 채로 She lay in a bed with her eyes open. 아, 이거 형용사 패턴 나왔네요. 이거는 그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With her eyes closed. 그러니까 눈 감은 상태 계속 지속되는 거. 이제 과거 분사할 때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물론 그 이 A, B 자리에 A를 수식하는 거니까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형용사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가능하죠. 심지어 전치사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He was sitting with his hat on. 그녀는, 아, 그는 앉아 있었다. 뭐 한 채로? 그녀의 모자를, 어, 그의 모자를 쓴 채로. 그래서 B 자리에 전치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with his hat on.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with A, B 구문이니까 그 B 자리에 ing냐, 과거분사냐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적을 데 없나? 여기다 적을까? 예문을 뭐 몇 개만 한번 또 적어보자. 아이 cannot. 아, 이거는 저기 하자. 여기다 이제 쓰시면 되겠네. I cannot concentrate on my study with you standing there. 이렇게 이거 하나 챙겨주시고 다음에 she on the chair with her legs 혹은 don't come into the classroom with your hat on.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러면 보소. 일단 위드로 나오는 거. 예. 위드 부분은 다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A가 이거 여기서는 you, 여기서는 her legs, 여기서는 your hat 예요. 그럼 이제 B에 해당하는 거.
비에 해당하는 게 바로 standing, crossed, on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당연히 ing 형태로서 능동이고, 이 crossed는 과거분사 형태로서 수동이 된다. 그 얘는 그냥 이건 전지사로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with A, B에요. 시험에서는 당연히 B 자리에 ing가 들어가는가 아니면은 그 PP가 들어가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였어요. 예문 그냥 암기하시죠. 10초 드립니다. 땡. 되셨나요? 고. 영어를 왜 그런 거야? 네. With 이하만 알게. I gave you 10 seconds. 10초만 더 주십시오. 싫어요. 암기하시고 so with A, B 구문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야지.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바로 뭐냐, 부대 상황,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일어난 상황에서 사용되는 with A, 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이건 따로 어떤 스페셜한 문법이 아니라 5형식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사용되는 그 문법상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의외로 많이들 모르셔가지고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주어일치. Entering the room, a strange sight was seen. Entering the room, I saw a strange sight. 이게 뭐가 문제지? Written in Hebrew, I can't read the book. Written in Hebrew, the book can't be read. 아, 지금 주체가 좀 다른 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네. 오케이. 주어를 일치시켜라. 내가 들어갔으니까 I를 일치시켜라. 책이 히브리어로 사용됐으니, 쓰였으니까 그 책은 뭐다? 읽을 수가 없다. 사실 히브리어가 그 한글보다 더 쉬운데. 안타깝다. 왜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죠. 베 레이십 바라. 아이고 이렇게 엘로킴 에타 쇼마임 베 에타 아레츠 이런 거 재밌는데. 4번 삽입이 된 분사구문. 이거 별거 없고요. 그냥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분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형태도 주어일치 시키라. 뭐 뻔한 거고요. 패스. 필수 문법 점검 문제 있습니다. 풀어주시고. 드디어 스텝 2 정리. 분사는 형용사다. 현재 분사는 아닌지, 과거 분사는 PP다. 그림 또 그리세요. 여기다가 TV 그림이요? 네, TV와 사람 그림 그려주세요. TV와 사람. 밑에 쫙 적어보시죠. 연관된 것들. 뭐? 진행? 완료? 능동? 수동? 이런 것들. 사물? 사람? ing? pp?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거 나와 있고, 감정분사 이건 또 뭐냐?
이건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 감정 기본 표시 동사가 분사유보 쓰일 때 사람이 주체면 PP, 사물이 주체면 현재 분사 쓴다. 이게 새로운 문법은 아니죠. 아까 TV와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니까 텔레비전 보고 웃어 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감정 분사 나오면은 그 과거 분사 쓰는 게 되겠죠. 그 얘기 이 얘기예요. 사람 감정 동사 PP, 사물 감정 동사 ING. 연결되시죠? 오케이. 따로 그 하실 필요 없겠고 그냥 체크포인트 표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왔다 5-2 선생님 이건 뭡니까? 분사구문이 워낙에 중요해서 잘 나와가지고 네. 잘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파트는 하나인데 이걸 시리즈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자 접속사가 이끄는 본문 형태의 부사절을 어떻게 해요? 부사구로 바꾸는 거. 자, 현관패 오늘 아낌없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꿨다. 지금 계속 강조드려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본질적인 거 놓치고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헷갈려요. 분사구문은 부사예요, 부사. 자, 다시 말해서 접주동이 ingpp, havingpp로 변한 걸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굳이 이렇게 돼 있죠. 시험 출제 비중이 높다. 비중이 높다는 거는 당연히 나오는데 여러 문제가 나와요.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론적인 것들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에 들어갈 수 없는 동사 형태, 투부정사나 headpp, been, having been, ing,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분사구문 위치 이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특히 이제 분사구문에서는 시제는 안 나오고, 템만 잘 구별해라.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체크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 정리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포인트 1. 본동사랑 분사가 섞여 나오면 분사를 물어보는 거다. 왜? 본동사는 반드시 본동사끼리 보기에 나오니까. 그니까 이거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동사를 문제에서 찾아라. 그 다음에 형용사나 보호자리에 오는 분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ing,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과거 분사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거 뭐죠? ing 뒤에 명사 있다. 과거 분사 뒤에 명사 없다. 그거예요. 세 번째 마찬가지예요. 그 TV와 사람으로 커버되죠. 네 번째 접속사 뒤에 동사 형태를 물어본다. 이거는 분사 구문이니까 접속사는 무시하고 그냥 봐라 라는 거고요. 말고 이건 실전용으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문 뒤에 동사 형태를 물어본다. 이거는 분사 구문이니까 태를 확인해라. 태를 확인하고 시제를 확인해라. 무슨 말입니까? The urge to work after hour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현관패 있으시면 요거 챙기죠. 능동태는 ing나 having pp, 수동태의 분사 패턴은 pp나 having been pp가 됩니다. 강요돼서 뭐를 to work after hours 몇 시간 이후에 뭐 이러도록 많은 인플로이들은 주저했다. to relocate to the main branch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재배치되는 거 이거를 뭐 주저했다. 오케이 스톤 패턴이죠. 이런 거 나온다는 거지 얼징인지. 근데 여섯 번째 분사구문에 시간적 단서가 있으면 주절보다 앞선 시제 having pp를 이해한다. 자 이거는 현재 완료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다? 시제가 상대적으로 같거나 앞선다. 그래서 having pp, having been pp 다음에 어떤 시간 명사나 before 올리 나온다. 이거 해석 가능할까요? not having lived in the rural area before 아 이거 뭐예요? having lived가 뭡니까? having pp죠. having pp는 준동사의 완료 시제죠. Tom은 wasn't used to gathering with the neighboring. 그러니까
그 이웃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거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거니까, 그, 탐이 그 어울리는데 익숙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과거고, 이거는 과거에, 그 전에,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그 전에, 대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내용 캐치되세요? 다음에, 포인트. 7. 분사구문의 주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 8번. 완전한 문장 뒤에 있는 동사는 분사구문의 공식으로 항상 ing를 쓴다. 당연한 거를 물어보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with A, B 구문. 여기 하단에다가 아까 암기하신 문장 3개를 써보시죠. 쓰시면 됩니다. 다시 쓰세요. 저 놀리시나요? 그래서 아니 지금 뇌도 적응합니다. 딱 보고 막 해야 되면. 그 바둑 영화에 바둑 딱 보여주고 3초 보여주고 딱 가리고 그대로 옮겨 막 해야 되는데. 문장 3개 다 적으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좀안 된다니까. 문장을 기억이 안 나요. 뭐 들었잖아요. 문장을 적으세요. 문장 3개. 일단 수업 마치고 딱 집에 가시면 아 내가 학원에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뭐 78명의 남자가 나를 스쳐 지나갔고 53명의 여자가 내 앞을 앞서갔으며 가로수는 몇 개였고 다 기억 안 납니까? 변태야? 자. 암기해주시고 물론 이세 번째 거는 그 이거는 이제 문법으로는 안 나오긴 할 거예요 전치사라서. 근데 이제 보통은 그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그리고 전치사까지 세 가지가 어떤 with A, B 자리에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세트로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드디어 기출 변형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들어가죠.